아! 흥! 숨어살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노? 오랜만이다 이기야 언냐. 무슨 남산 위에 저 소나무도 아니고 코르셋으로 철갑을 두른 듯. 한남이랑 결혼해서 명예자수로 사니까 좋아? 그러게. 지금 모습만 봐서는 이 언냐가 전설의 실자 소추 넘버 69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걸. 결국 들키고 말았군. 너희는 많이 변했구나. 당연하지.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 이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그 근육은 다 보고. 예전에 내가 알던 한남충 개돼지 맞니? 흥, 여기 이 한남충 개돼지 갇히는 여성스러운 목소리도 코르셋이라고 생각하고 수술로 중성적으로 바꿨지. 목소리에 평등하다 이기. 맞아. 그리고 몸속 호르몬의 불평등도 해소하기 위해 50대 50으로 수치를 맞춘 최고의 페미전사다 이기야. 아니야, 너희는 잘못 알고 있어. 페미니즘은 이미 끝난 운동이야. 너희도 정신 차려. 아! 정말 실망이야 실자 소추 넘버 69. 나란리언, 해화역에서 너의 엄청난 카리스마에 감동해서 이 길로 들어섰다 이기. 하지만 너란리언은 웜리언들을 배신하고 한남충과 결혼해버렸다 이기야 노데스 웅차. 얘들아, 너희도 눈을 떠. 너희는 이용당하고 있어. 너희가 하고 있는 건 여성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젊고 어린 너희들의 분노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제발 눈을 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해. 사회와 남성이 너희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야. 웃기지 마, 이 흉자녀나. 그딴 식으로 코르셋을 둘둘 말고 개폿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말라, 이기. 얘들아, 사람은 누구나 자유가 있어. 그냥 코르셋을 입든 말든 강요하지 마. 그건 폭력이야. 흥, 실자 소추 넘버 69의 말은 실자 소추 넘버 69의 말로 반박해준다, 이기. 여코르셋, 탈코 안 하는 건 뭐라 안 한다, 이기. 다만, 너희 같은 흉자녀들이 꿈의 자유 운운하는 바로 지금도 우리는 여성 전체 인권 신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기. 우리도 쉬워서 시작한 게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거리에서 5조 5억 개의 코르셋과 마주쳤다. 선천적으로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 외모 관리를 항상 꾸준히 해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오직 우리 모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성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학습해온 결과 현재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평생 꾸밈 노동을 당연하게 여겨오며 자신이 꾸밈을 즐긴다고 착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다 이기야 노데스 웅차.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하루에 치매 코르셋을 벗는 게 쉬울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와! 우리 모두 실자 소추 넘버 69의 이 엄청난 연설을 들으며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기. 그런데 그런 네가 웜련들을 배신하고 이런 흉자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 귀를 의심했지. 얘들아 미안해. 그땐 나도 그게 옳은 줄 알았어. 하지만 이내 깨달았지. 우리가 했던 탈 코르셋 운동은 다른 코르셋을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걸 말이야. 사실 자기관리에 게으른 년들이 자기 합리화와 나와 생각이 다른 여성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게 전부가 돼버렸지. 얘들아 이런 본나 짜증난다 숨실하는 실천하자 이기. Girls can do anything. Girls can do anything. 어? 탄력배다 도둑이 사람 친다. 야 친구해. 몰카하지 말라 이기. 개같은 남자들아 어디 빠빠이들이 몰카하고 지랄이노. 찍지 말라고. 여자라서 체포했다. 여자라서 체포당했다. 오늘도 여성의 인권을 지켰다 이기.